네, 안녕하십니까. 백범직이 김선생이 들려주는 백범 김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나라를 구한 교육자 김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이러한 가장 큰 어른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백범 김구이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백범 선생은 이 동학과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결국 하나의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애기 접주로서 활약을 했었던 동학에서는 빈부귀천에 따라 차별대우가 없는 즉 하늘 아래 결국 하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냈었던 이런 동학의 귀한 바도 있었고요. 또 스승 권웅선 선생으로부터 이런 위정척사의 사상, 유학 사상을 전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1898년 인천 감리서 감옥에서 탈옥을 하고 난 뒤에는 직접 불교에 귀의를 해서 승려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또 1902년에 상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결국 국권회복운동, 신교육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에 접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토대가 되어서 그런 교육사업에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활동을 벌이게 되는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운동 것들이 결국 신민의 활동과 같은 이런 사회활동의 중심에 그가 설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진학교 시절의 이 김구호 선생의 모습을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던 그이가 해방이 되고 난 한국에 귀국을 하고 난 뒤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그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인, 민족, 국가의 완전 균등을 내세웠던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예로서 1947년 3월에 완전 독립과 평화 통일을 추진할 유능한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한 건국실천원 양성소라는 것을 개설을 했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을 교육했던 예라든지, 1949년 1월 금호동의 전재민 거주 지역의 백범학원을, 또 3월에는 염지동 천막촌의 이 창암학원을 설립한 예들이 바로 이거, 백범이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모자란 인재를 양성해서 결국 조국 독립을 앞당기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 지역에 원효로 이가 73번지에 원래 서본원사라고 하는 일본 사찰이 있었는데 그 터에다가 바로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백범 선생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었던 것은 이 이러한 자주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 위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복군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결국 건국의 동량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건국 실천원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양성소를 설립하게 되었었던 것이고 바로 1기 수료 기념식 사진 또 2기 기념사진을 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특히 당시의 명예 소장에는 이승만, 소장에는 김구가 임명이 됨으로써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런 인재 양성을 해보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백범 김구의 개인의 신념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번 교육 인원은 100명 내외로서 교육 내용부터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룸으로써 이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건국의 중심 동량이 될수 있도록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범이 암살되고 난 뒤에 1948년 9월에 본부였던 원효사가 홍익대학교에 인수됨으로써 결국 해체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바로 그 자리 가까이
원효로 이가에 건국실천원 양성소 터에 이런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도 그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일념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1948년 12월에 서울 시내 각처를 순례하면서 빈궁한 동포들에게 많은 돈을 희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희사금은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위에 환국부의금과 아들 결혼식 축의금이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금호동 지역에 전달된 돈은 주민들의 수건사업인 학생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백범학원의 개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또 이 지역에 전재민 주택들을 세우게 되어서 이게 나중에 김구주택이라고 불리우게 되어 오늘에 이르러서 이 금남시장으로서 이어져 오게 되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서 금호동 금남시장 앞에 백범 김구 기념비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것이 세워져서 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학교 개원 기념 사진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김구 주택이라든지 백범 학교 등이 백범 학원 등이 이렇게 개원이 됨으로써 오늘날의 금남시장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염리동 천막촌의 이재민들도 금호동 이재민을 본받아서 김구가 희사한 돈을 근거로 해서 천막 공민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이 어릴 때 김구의 이름은 창암을 따서 창암공민학교라고 하는 학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당시 이 창암학원 개원식이 이루어졌었던 것을 백범 선생님께서 직접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촬영이 있었던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시에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백범이 암살되어 그의 장례식이 추진되게 되었을 때 당시 이 백범에 의해서 세워졌던 학교의 학생들이 그의 만장에서 우리는 제2의 백범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글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백범은 스스로 실천해서 나라를 구한 정말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보였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나라를 구한 교육자 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